자, 3세트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3세트 경기는 남자 단식 15점 지점 매치, 사파타와 조제호의 대결. 아, 조금 놓쳤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아주 미세하게 짧아졌잖아요. 평소 조재호 선수가 했던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른 느낌이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좀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입사각이 저렇게 좁은 상태에서는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면 각도가 짧아질 수 있는 요소가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파타 선수의 뒤돌려치기 살짝 끌어간 공. 네. 마지막의 전. 여기서 확실하게. 네. 좀 부족했네요. 좀 부족해요. 사파타 어제 팀은 티에샴프 프라다에게 졌습니다만 사파타 선수는 어제 또 이제 김정훈 선수와 대결에서 하이런 12점 기록하면서 또 자기 역할을 또 충분히 했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 놓쳤네요. 2라운드 뭐 지정 매치에서 조재호를 상대로 15대 12, 이제 6이닝 만에 승리를 거뒀었던 다비드 사파타. 이제 두 선수의 대결은 뭐 단세트로 진행이 됩니다만 충분히 기대감이 높은 경기죠.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원뱅크 넣어치기라기에 공간이 조금 좁은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저렇게 좁게 되면은 두께가 좀 두껍게 맞을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두꺼우면 네.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좀 더 저 사이 공간 안으로 파고들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좋아. 자, 여기서 우와. 회전. 좋아요. 좋습니다. 사파타, 자 뱅크샷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득점된 다음 상황이 중요한데, 자 이 공 득점을 정확하게 만들어냈고요. 밀림을 오히려 이용했어요. 네. 살짝 밀어주는 효과를 줘서 각도를 만들어냈고, 득점된 이후에 배치가 너무 좋게 섰습니다. 3뱅크가 기가 막히게 섰어요. 아 그러네요. 네. 연속 뱅크샷. 보면 저렇게 당구가 좀 맞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서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요. 네. 예. 잘 쳤는데 안 맞으면 한두 끝도 없이 어려운 게 당구거든요. 모든 스포츠에서 이제 운이라는 요소는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 쳐도 야구 경기에서 야수 장면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정말 잘 때린 슛이 골대를 맞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당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당연히 의식을 하고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공이 살짝 제가 예를 들었는데 좀 약간 불운한 예를 들었네, 그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 빗 맞아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분위기가 살짝 길었습니다. 조재호 선수 옆돌리기. 자, 조재호 선수에게 찬스가 네, 한번 왔는데요. 4대 1 됐습니다. 박수가 건강에 좋대요. 네. 팀 리그하는 동안 선수들은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갑니다. 5 쿠션. 조금 짧아 보이죠. 짧으네요. 네. 저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 치세요. 네. 자, 회전이 조금 빠져서 들어갔나요? 각도가 조금 짧게 진행을 했고요. 자, 사파타 선수에게는 이목적구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비껴치기 대회전이 무난하게 서 있고요. 득점을 만들어내고 나면 포지션 플레이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배치예요. 네. 이목적구 포지션 잘 만들었고요. 좋은데요? 네. 내 공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요. 올라왔어요. 네. 다시 한번 뒤돌리기.
파란 볼이 장 쿠션에서 살짝 지금 단 쿠션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저 정도 뭐 공간은 지금 또 굉장히 괜찮죠? 네. 그러나 지금은 일단은 일목적구하고 내공이 거의 일자 선상에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읽고 들어가야 되고 저 파란 공 옆에 조그만 공간이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요 정도 공간. 와, 네. 아 저는 이게 볼 하나 정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하나 지금 빠졌어요. 네, 제가 지금 말씀을 괜히 드린 것처럼, 네. 아, 괜히 드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저 공간이 정말 신경 쓰여야 돼요. 네, 특히나 네. 여유가 있는 공간이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조재호 선수의 플러스 뱅크 샷인데요. 자, 이 공이 살짝 밀려서 이렇게 안 맞으면 정말 운이 없는 거거든요. 사카타 오리엘로 앞서가는 조재호 선수가 1세트 때 그 기세가 지금 이번 세트는 또 나오질 않습니다. 당구 경기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짧게 보냈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맞아서 밀려서 안 맞은 거다 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정도 근접치를 보냈는데 조금 안 밀렸으면 득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3뱅크를 짧은 각도로 보내는 게 가장 확률이 좋고요. 네, 자연스럽게 짧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좋습니다. 사파타가 이번 세트에서 뱅크샷만 3개, 네. 7대1로 앞서갑니다. 아, 오늘 이 서울 선수와 김민영 선수의 앞선 세트, 김민영 선수의 눈물이 있었잖아요. 남자 네. 선수들이 오늘 좀 어떻게든지 팀 승리로 이끌어 주려는 마음이 강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와. 김민영 선수가 뭐 울어서라는 개념보다는 김민영 선수가 잘했는데 나도 기왕이면 잘해서 이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그렇죠. 남자 선수들한테 많이 퍼져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김민영 선수가 이렇게 잘하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네. 눈물 닦아주는 슬로피아비 선수군요. 눈이 빨개요. 네, 팀 승리로 좀 연결이 돼서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겁니다. 그래. 네. 김민영 선수 인터뷰를 또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일단은 조재호 선수가 득점을 잘 성공을 했고요. 시간 반전을 했습니다. 조재호. 조재호. 그렇다고 제가 뭐 블루 엔젤스를 응원하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중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계를 하다 보면은 저도 뜨끔뜨끔할 때 있어요. 얘기를 딱 하고 놓고 나면은 이게 응원하는 분위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절대 또 그렇진 않잖아요. 원뱅크를 회전력을 좀 줄이고 갑니다. 아, 역시 좋아요. 네, 잘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3점. 7대4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또 약간 대등한 양상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네. 선수가 손을 모아서 마치 기도하는 듯한 표정인데요. 자, 앞돌리기를 길게 만들어줬고요. 네, 득점됩니다. 네, 좋아요. 득점 성공 4점. 베니스 노카드 그린 포스가 지난 그 하이원 리조트 PBA 챔피언십에서는 뭐 정말 대단했죠. 그렇죠. 뭐 근데 조재호 선수는 뭐 언제 어느 순간이든 대단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목적구 두께가 충분히 사용돼도 상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께를 넉넉하게 그만 하시면 진짜겠죠. 네. 지금 뭐 속도가 빨라서 안 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두께가 얇으니까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 네네. 네. 두께가 조금 얇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4대 5로 앞서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또 한 번 뱅크샷 시도합니다. 3뱅크 각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3뱅크가 정말 좋게 서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파란 공이 맞으면 어떤 두께든 웬만하면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좋았고 다음 배치가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뒤돌려치기를 길게 뽑아내던지 일단 선택은 그거네요. 네. 자, 파란 볼 뒤돌리기로 갑니다. 자, 생각보다 많이 뽑아줘야 돼요. 괜찮나요? 좋죠? 네, 좋습니다. 사파타 10대 5로 앞서갑니다. 자, 넉넉하게 내공을 뽑아줬고요. 일목적구와 내공의 키스 타이밍도 잘 생각해서 보내줬고요. 자, 다음 배치를 앞돌리기 대회전을 갈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이 뭐가 있을까요? 자, 앞돌리기로 갑니다. 자, 파란 볼은 이목적구 앞에서 살짝 빠져줬고, 자, 이게 좀 짧겠죠? 짧아 보이죠? 네. 자, 10대 5로 사파타 선수가 이기고 있긴 하지만 지금 배치가 조재호 선수가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찬스 볼이 왔거든요. 옆돌리기를 득점을 했을 때 일목적구를 코너 포지션하기가 좀 좋은 기울기 선상이에요. 옆돌리기로 가나요? 아니면? 근데 좀 조세호 선수가 고민하는 걸 보면은 쉬운 상황이 아닌가요? 아예 두껍게 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아예 두껍게 쳤죠. 네, 네, 좋아요. 워낙 빌발 장타가 있는 선수들이라서 뭐 이 정도 점수차도 뭐 순식간에 분위기 바뀔 수 있습니다. 흐름만 한번 타면은 굉장히 무서운 두 선수의 대결이죠. 자, 그리고 뒤돌려치기 회전력을 좀 많이 줄여주면은 살짝의 타격만 줘도 각도를 성할 수 있는 상황인데 뒤로 넘어갔어요. 자, 지금 좀 두꺼웠어요. 사파타! 자, 지금 조재호 선수가 원한 두께가 맞은 게 아닐 거예요. 일목적구와 이목적구 간에 키스가 좀 살짝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두꺼운 두께로 공을 보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공이 조금 많이 밀려 들어갔죠. 이 두께에선 당첨이 좀 더 낮았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타격이 좀 더 많던지요. 자, 사파타 난이도가 높은 대회전입니다. 파란 볼을 일목적구로 선택. 직접 감아가네요. 아, 직접 감아가네요. 네. 성공입니다. 11대 6이 됐습니다. 다비드 사파타. 아, 이거를 네, 직접 감아서 공략을 했는데 참 이런 감아치기는 참 화려하게 보이죠. 네. 지금 보면은 전 사파타 선수가 당점이 너무 낮지 않길래 대회전인 걸로 처음에 착각을 했다가 회전력이 딱 빠지는 거 보고 감아치기 형태인 걸 알았어요. 네. 네. 사파타 선수의 회전 조절을 정말 잘해주는 당점 조절을 정말 잘해주는 거죠. 자, 파란 볼을 빗겨 쳐서 아래로 내리는 밀고 들어가면서 돌죠. 회전. 12대 6 더블 스코어가 됐습니다. 이제 석점 남은 다비드 사파타. 지금 분위기에서 1세트를 좀 무기력하게 내줬고 지금 2세트를 가져온 블루원 엔젤스인데 이 지정 매치는 어떻게 본다면 그 팀의 이 최고 선수의 대결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에이스들의 대결이죠. 그렇죠? 네. 가장 보고 싶어하는 매치. 자, 조금 얇은 두께로 파고 들어가야 되고요. 자, 두께가 좋게 맞은 것 같습니다. 성공입니다.
13대6. 자, 두 점 남았습니다. 다비드 사파타. 정말 공 하나하나 꼼꼼하게 치죠. 15초, 20초에서 이렇게 엎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앞돌리기 짧게. 득점되면 거의 세트 마무리됩니다, 이 공. 네, 앞돌리기 짧게. 좋아요. 좀 안 좋게 말씀드렸어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1, 2세트 뭐 맹활약을 했습니다만 팀 승리를 견인하지 못했는데, 자, 오늘 이 조재호를 상대로 14대 6, 한 점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좀 까다롭게 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죠. 앞돌리기 형태로 일목적구가 나오지 않게끔 만들면서 내공을 짧게 횡단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횡단 올라. 아. 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횡단 형태로 내려가 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앞쪽으로 전진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후진이죠. 말 그대로. 그렇죠. 네. 네. 오. 아, 이거는 실수가 나는 거 같았어요. 그리고 자, 흰볼이 어떻게 서나요? 자, 조재호 선수가 화났어요.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화가 날만 하죠. 점을 낮췄죠. 직접 보는 거죠. 자, 일목적으로 크게 돌려놓고 내공을 진행시킬 것 같습니다. 돌려놓고 내. 오, 근데 지금 자, 이거 잘못하면 넘어가죠. 아, 네.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제 어떻게 작용이 될지 모르겠군요. 자, 조재호 선수 초코치를 상당히 꼼꼼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네. 앞서서 그 큐 실수가 나왔던 거는 당첨 영역을 좀 벗어났던 거예요? 아니면 좀 큐팁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보통 스트로크 미스가 제일 많아요. 네. 네. 근데 조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 미스를 하고 저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장비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자, 앞돌리기 짧게인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회전력을 잘 부여해줘야 되고요. 자, 아, 이 공이 짧게 진행합니다. 그러네요. 네. 조재호 선수가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뒤에 이어서 공타가 나오면서 사파타를 괴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파타는 이게 끝내지 못하면 상대가 조재호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하다간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을 텐데, 조재호 선수가 두 이닝 연속 점수차를 좁히지 못했고요. 문제는 배치인데요. 어려워요. 일단 네. 어려워요. 자, 투뱅크 보나요? 조재호가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 투뱅크 노리는 건가요? 네, 투포인트 언저리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흰볼. 아, 네, 거의 근접했다. 네. 아깝네요. 이게 조재호 선수가 사파타에게 또 쉽게 배치를 주지 않으면서 한 점 남은 사파타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 뒤돌리기. 깊게 들어가서 네. 네, 뽑아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공이 좀 서줘야 되는데. 그렇죠. 14대7 더블 스코어긴 합니다만 큐를 잡고 있는 동안은 또 조재우 선수에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횡단 성공. 야간 공이 조금만 더 내려오면 옆돌리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4대8. 자, 옆돌리기를 직접 치는 게 좀 어렵다 싶으면 길게 쳐도 되고요. 직접도 가능합니다. 네, 직접 봤네요. 옆돌리기. 네, 차근차근 따라갑니다. 조지호. 스파타 응원하는 분들은 이 정도 점수차인데도 이제 왠지 좀 등골이 서늘할 수 있죠. 네. 상대방이 조재호 선수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비켜치기가 지금 괜찮게 서 있어요. 네. 네. 득점되고 나면은 또 자연스럽게 포지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4연속 득점. 14대10. 이제 넉점 차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각도가 조금 안 좋게 맞았어요. 일목적구를 맞추고 난 다음에 이목적구가 좀 더 두껍게 맞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배치가 좀 안 좋게 섰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네. 노란 공을 오른쪽으로 직접 끌어가는 방법과 대회전을 짧게 각도를 만들어주는 방법, 뭐 방법론적인 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조금씩은 애매합니다. 근데 키스를 빼면서 오른쪽으로 끌어가는 옆돌리기가 제일 편할 것 같긴 하고요. 일단 그 선택 가는 것 같아요. 키스는 저 타입 공간으로 빼고, 그렇죠. 마지막 여기서 회전력. 아, 네. 좋습니다. 14대11. 지경 매치 두 선수의 승리는 단순한 한 세트의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당점 낮춰서 확실하게 공략이 됐어요. 아, 멋진 샷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해설을 하기 때문에 말로는 잘 떠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재호 선수가 득점하는 하나하나 내용이 14대12. 자, 또 한 번 이 공의 득점을 잘 해냈고 다음 배치가 또 어려워요. 자,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승부의 결정타가 되겠군요.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또 조재우 선수가 더 보관을 가지고 플레이하겠죠. 그래도 어려워요. 왜냐면 키스 컨트롤도 해야 되고요. 내 공의 각도도 짧은 각도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두껍게 자, 키스 빼고 여기서 각도 짧게. 살짝 키스가 났어요. 키스가 났네요. 네. 키스가 나질 않았나 봐요. 그죠? 안 났을 것 같습니다. 네, 키스가 네. 났더라면 인사를 했겠죠. 저는 파란 볼과 약간 움직이면서 네, 그냥 지나갔군요. 네, 키스 네. 안 한 것 같습니다. 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 너무 박빙으로 지나갔기 때문에요. 자, 14대13이 됐습니다. 7득점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자, 그리고 이 리버스가 들어가면 경기 네. 마무리 질 수도 있어요. 장장 단으로 자, 여기서 회전력이 되죠? 아, 이게 맞네요. 회전이 드라마를 마치 쓰려고 하는 것처럼 조정수가 14점에서 마무리를 못했고 조재우 선수는 13점에서 멈췄습니다. 아, 이 공 키스도 잘 빼고 처음 스타트 너무 잘 보내줬는데 네. 아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점이 주는 중압감이 대단해진 사파타. 마무리 짓지 못하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네, 비껴치기 더블 쿠션이거든요. 이 길기에서 충분히 내려가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번 두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카미드 사파타. 정말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상황이 정말 어려워요. 상황. 그렇죠. 네,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하게. 하부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저건 것 같아요. 네. 저 침착함. 침착하게 내가 할 것을 해냅니다. 지금이 더블 쿠션이 아래쪽 공간도 있었고 사실 안 들어갈 확률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머리에 떠올렸다면 충분히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아, 마지막 1점은 참 소중한 1점이었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자, 성탄절 2부에 보내드리는 웰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함께하고 있습니다.